달기만 하면 쳐다도 안 보는 당뇨인들. 안 봐도 뻔한 달콤한 음식들 중에 의외로 당뇨에 좋은 달콤한 음식이 있다고? 그놈의 정체는 바로 땅콩버터. 저 진득하고 달콤한 녀석, 당뇨에 좋다는 이 사실. 저희 김본TV에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입니다. 밀가루는 사랑해요. 근데 방도 그 자체로 걸려갖고. 에휴, 당뇨 있는 아침밥도 정말 힘드네요. 왜? 또 뭐가 문제야? 아침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고, 먹자니 마땅히 먹을 만한 게 없고, 매번 식단 생각하는 게 오히려 귀찮더라고요. 하긴 먹으면 안 되는 게 많다더라. 어, 맞다. 그거 알아? 당뇨에 이게 그렇게 좋다던데. 땅콩버터. 땅콩버터요? 에이 설마 그게 좋을 리가 있을까요? 네, 진짜입니다. 단 음식의 천적, 당뇨. 잼 종류는 거들떠도 안 보는 당뇨인들. 그런 당뇨인들에게 완전 희소식.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달콤하면서도 혈당 안 오르는 음식이 있다?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좀 믿기지가 않네요. 누가 먹어도 이거 너무 달콤하지 않나요? 그쵸? 땅콩버터 하면 떠오르는 그 맛. 꾸덕하면서도 달콤한 고소한 그 땅콩맛. 거기에 버터? 기름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누가 봐도 당뇨에 안 좋을 것 같은 음식이 바로 이 땅콩버터입니다. 맞아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게 또 원료를 보면 납득이 간다는 게 놀랍죠. 땅콩버터, 설탕이 산처럼 들어가고 각종 화합물 등등 들어갈 것 같죠?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들어간 불량식품 같은 느낌? 그러나 실제로는 90% 이상이 볶은 땅콩이라는 사실. 이 볶은 땅콩을 포함해 원재료는 딱 네 가지. 볶은 땅콩, 설탕, 소금, 그리고 식물 섬유지. 딱 이렇게 네 가지 성분만 들어가요. 땅콩버터에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단순히 버터 같은 식감이 나기 때문에 땅콩버터라고 부른답니다. 땅콩버터에 버터가 없다니,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고작해야 땅콩, 설탕, 소금 이런 게 들어갔는데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땅콩버터의 영양 성분을 보면 대부분이 지방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방? 이거 당뇨인이면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법. 나쁜 지방인 트랜스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콜레스테롤도 전혀 없어요. 되려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많은 만큼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해요. 그래도 좀 찝찝한데요? 그럼 땅콩버터의 장점 더 알아볼까요? 애초에 땅콩은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비타민, 철분, 엽산,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요. 적당량 섭취 시 물리적 포만감을 주어 공복 관리에도 좋다고 해요.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 변비, 당뇨 예방에 피부 미용 등등 각종 질병에도 좋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설탕이 들어갔으면 좀. 미국 퍼듀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침마다 땅콩 혹은 땅콩버터를 섭취했을 시 혈당 수치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확인했으며 포만감 유지에도 좋다고 밝혔어요. 그럼 그 단맛은 뭔가요? 안 믿기는데. 그러면 이건 어때요? 당뇨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치인 GI지수. 땅콩버터의 GI지수는 얼마일까요? 55 미만일 경우 혈당 수치가 낮다고 판단하는데요. 우리 땅콩버터의 혈당지수는 바로 14. 현미밥의 혈당지수 55. 양파의 혈당지수 30. 건강하다고 소문난 다른 것들보다 땅콩버터의 혈당지수가 훨씬 적죠. 와, 이건 진짜로 놀랍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다만 주의하셔야 할 사항. 아니, 또 왜 갑자기 초를 치는 거예요? 좋다면서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조심해야 할 사항들은 있는 법. 땅콩버터 그냥 먹으시는 분들 없으시죠? 주로 빵에 발라 먹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당뇨인에게 빵은 뭐다? 바로 천적이다. 식빵과 같이 GI지수 높은 빵에 발라 먹는다면 땅콩버터가 아무리 몸에 좋더라도 아무 소용없겠죠? 호밀빵이나 통밀빵과 같은 비교적 혈당 지수가 낮은 빵에 발라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역시 빵에 발라 먹어야 맛있죠.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사항.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고 몸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설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 만큼 꼭 하루 섭취량을 꼼꼼하게 지켜서 드셔야 해요. 이런 건 기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분 분석표를 꼭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좋아, 오늘부터 아침은 땅콩버터다.
당뇨에 걸리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이거는 지방이 많아서 포기, 이거는 당분이 많아서 포기, 혈당 수치가 높아 이것도 포기해야겠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되려 먼저 짐작해 포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꼼꼼하게 알아보면 당뇨 식생활이 넓어집니다.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았던 식재료의 반전 진실, 당뇨 식생활 저희 김본TV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